엄마! 집도 드나드는 사이였어? 잭팟이네. 차은상이 선약이었어. 공연은 다음에 보자. 집에 가 있을게. 문자 줘. 야 차은상, 그냥 가. 직진. 뭐냐 니네? 뭐 같은데? 비밀도 많은 이 집안에 저렇게 대놓고 드나든다는 건 딱 하나지. 니네 남매냐? 형제다 병신아. 변명이라도 하란 소리야. 나 차은상이랑 사겨. 변명 아니고 설명이야. 라일인 이미 알아. 더 있을래? 난 볼 일이 좀 있어서. 도망가는 거야? 너한테 복수하러 가는데. 우리 집까지 왔을 땐 그만한 각오는 하고 왔지. 이건 또 뭔 소리야. 궁금하면 따라와봐. 후회하기 싫어도 와야 할 거야. 미국에서 왔다는 얘기는 들었다. 김 회장님 든든하시겠다. 뭐하냐 지금? 궁금할 거라고 했잖아 내가. 실은 사과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. 닥쳐라. 난 가만히 있어.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영도를 때렸습니다. 그것도 두 번이나요. 실수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. 사내 놈들끼리 치고받을 수 있어. 들어와서 사과도 하고. 타니 아주 잘 걷구나.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.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학교에서 보자 영도야. 맞아? 그것도 두 번이나? 결과적으로 네가 이겼어야지! 그만 가. 엄마 있을 때도 이랬어요? 아니, 이랬던 여자가 내 엄마가 된 건가? 너와 내 싸움에 더 이상 가족은 안 돼.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. 네 입으로 가족은 빼자 그럼. 우리한테 하나밖에 더 없냐? 불쌍한 차은상. 건들기만 해라. 응원하지 마. 최선을 다하고 싶어지니까. 나도 경고했다. 채영도 갔어. 너 왜 안 들어와? 문자 고마워. 아우 씨. 넌 내가 최영도한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? 뭐라고 했는데? 너랑 사귄다고 했어. 뭐? 더 나은 생각 있어?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. 누가 거짓말이래. 나 너랑 사귈 거야. 우리 사귀자. 오늘부터. 너 바보야? 아니 망자병이야? 네가 화낼 때도 좋고 웃을 때도 좋고. 바보 맞지 뭐. 그래 사귀자. 너 유라일이랑 약혼 깨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래보자. 그래도 내가 좋다는 소리 나오는지 사귀어보자 한번. 그러다 결국 헤어지고 나만 상처받겠지만 사귀어보자고 어디. 우리가 사귀다 헤어지는 건 확실해진 거야? 몰랐어? 우리 이러는 거 사모님이 아시면 나랑 우리 엄마 길바닥에 앉아. 그러니까 팔자 좋은 소리 좀 그만할래요 도련님? 넌 진짜 내 마음이 웃음냐? 넌 내 노력이 웃음냐? 네가 나랑 어울려? 내가 너랑 어울려? 그래 그런 것 같다. 너 나랑 안 어울려. 너한테 과분하다 내가. 왠 줄 알아?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도 아니고 내 가족사 언급해서 너나 지키라고 상처 줘서도 아니야. 난 널 위해 용기를 냈는데 넌 날 위해 그 어떤 것도 안 한다는 거야. 그렇게 소원이면 신경 끌게. 예쁜 꿈인 줄 알았더니 나쁜 꿈이다 차은상. 넌 이 약혼자 집에 몇 번이나 가봤냐? 아침에 뭐 잘못 먹었니? 안 가봤나 본데? 용건만 할래? 내가 어제 내 친구 집에 예고 없이 갔는데 말이야.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봤거든. 근데 그게 봐서는 안 될 거였나 봐. 친구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. 뭘 봤는데? 그만하지. 최영도, 김탄, 나와! 똑바로 안 할래? 공연은 잘 봤냐? 무슨 공연? 탄이랑 공연 보기로 했다며. 너 때문에 못 봤잖아. 알면서 왜 물어? 미안. 이 시점에 질문 하나. 학부모 회의에 나타난 니네 엄마는 누구냐? 딸내미는 사배자에 시급 5천 원짜리 알바를 몇 개씩 하는데 엄마는 캠프 비용 몇 천을 한 방에 쏴.
넌 상상도 못할 사람. 그리고 표준 시급은 5,210원이야. 호우, 얘 뭐지? 아 뭐냐, 우리 찬영이 또 1등이네. 완전 자랑스러워. 오, 우리보다 7등이나 올랐는데? 잘했어. 어떻게 1등을 하냐? 이런 건 타고나는 거지. 아, 내가 잘생기게 태어난 것처럼? 좀 꺼줄래? 왜? 눈부셔? 너 52등이더라? 그게 등수냐? 캠프 신청 안 한 사람 명단 좀 확인할게. 김탄, 최영도. 김탄도 안 가? 왜? 추워서. 넌 왜 안 가? 너 무서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방금 갈 이유가 생겼다. 최영도 참가 신청합니다. 그래? 내일까지 신청서 작성서 갖고 와. 명화가 따로 없네요. 죄송한데요. 저 탄이랑 파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약혼 반지 빼서 돌려드리면 돼요? 니네 싸웠니? 뭐가 문제야? 대화는 충분히 했니? 애들 먼저 보내고 저희끼리. 그러죠. 먼저 일어나. 이렇게 해서 네가 얻고 싶은 게 뭐야? 네가 좌절하고 상처받는 거. 그래도 너랑은 안 사겨. 차은성이랑도 못 사겨. 이제 어떻게 되나 두고 봐. 점점 최악이다 너. 내 애정이 분노로 변할 동안 넌 뭐 했는데? 너 영도라는 애 알지? 혹시 걔가 우리 탄이에 대해 애들한테 막 얘기 안 하디? 탄이 친엄마 따로 있다 뭐 그런 얘기.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. 그럼 라엘이 입에서 약혼 깨잔 소리가 왜 나오는 거야 대체? 라엘이랑 탄이 학교에서 사이 안 좋니? 저는 잘... 넌 돈 들여 학교 보내놨더니 아는 게 뭐니? 죄송합니다. 엄마 나... 얘 자꾸 스파이즈 시킬 거야? 너 캠프 가서 라엘한테 무조건 잘해줘. 여자는 그런 거에 약해. 알았어? 나 캠프 안 갈 건데. 이게 무슨 명품배 옆구리 터진 소리야? 수놈 시키를 그냥. 잠깐 얘기 좀 해. 캠프 왜 안 가는데? 너 꼴 보기 싫어서. 그렇다고 네가 안 가는 게... 잠깐만, 1분만. 싫은데? 뭐해? 남의 방문 앞에서. 할 얘기 있으면 들어와서 해. 없음 말고. 있어. 해봐. 캠프 네가 가는 게 맞지. 어떻게 내가 가. 아들이랑 아들 친구들 가는 캠프에 멋지게 쏘신 건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해. 영도랑도 이렇게 방 안에 둘이 있었겠네. 어? 걔가 호텔 불렀을 때 무슨 얘기했냐? 지금 그 얘기가 왜... 다다! 왜? 왜 문을 막고 이래? 나 씻으려고 옷 벗었어. 아까 아버지가 뭐라시디? 내가 서자라서 라엘이 같은 모험이 필요하다고. 아우, 이 양반을 그냥. 숨 쉬어. 캠프 다시 생각해봐. 안 간다니까. 내가 가면 최영도랑 나 둘 중 하나 못 살아와. 그래도 가? 잘 자. 지금 가면 엄마랑 마주칠지도 모르는데. 잘 피할 수 있어. 뭐 피할걸? 나 너 나가자마자 소리 지를 건데? 질러. 네가 하란 거다. 엄마! 너... 진짜... 잠깐만. 1분만. 너 내 방 처음 왔잖아. 내가 하는 말은 다 어디로... 조금만 기다려. 이 세상 모든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해줄게. 지금 방법을 생각 중이야. 캠프 잘 다녀와. 보고 싶을 거야. 같이 좀 안 할래? 어, 안 해. 왜 안 하는데? 나랑 하자. 이걸 여기에 연결하면 무너져요. 혹시 짓고 있는 게 무덤이야? 야, 여기! 야, 왜 말도 안 하고
그렇게 정색하면 내가 상처받아. 생각났다. 너 어디서 봤는지. 무슨 소리야? 너 탄인의 집 대문에서 나왔지. 추리닝 입고. 너 맞지? 나 지금 딱 기억났는데. 내가 왜 걔네 집에서 나와? 네가 잘못 본 거야. 끝까지 살아남은 1인이 속한 팀이 승리하는 팀 대항 경기다. 이렇게요? 뭘 망설여. 어서 날 쏴! 너 총에 맞은 거야? 너는 살아. 이 세상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. 왜 그랬어? 아, 왜 그랬어 이 바보야! 놀고들 있네. 이씨. 아웃! 얘를 죽여 살려. 새벽에 왜 탄인의 집에서 나왔는지 말해주면 살려줄게. 나 아니라니까. 너 맞는데 뭘. 아니라고. 낮에야 그럴 수 있다 쳐. 밤에도 그럴 수 있다 치자. 근데 새벽에 나와 김탄네 집에서 대체 너 정체가 뭐냐. 혹시 너 입양하냐? 아무도 안 보는데 따라와봐. 밥 다 먹은 사람 접시로 갖고 와. 찬상이 설거지 해준대. 도와줄까? 돕는다며. 도와주고 있잖아. 얘기 좀 하자. 부탁이 있는데. 미쳤냐? 의견이 있는데. 난 나쁜 짓을 해야 네 관심을 끄는구나. 되게 빡치네. 너 대체 김탄이랑 무슨 사이냐고. 무슨 사이면 왜? 네가 뭐 어쩔 건데? 네가 뭔데? 그냥 나 괴롭혀. 난 이제 너 안 무서워. 아프니? 때린 나는 얼마나 괴로울까? 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지? 유라해. 닥쳐! 사과하자니 그럴 자격은 되나 싶고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딱 걸렸고. 오늘은 맞았으니까 오늘치 맞은 만큼은 맞을 짓 할게. 뭐? 전화 걸어도 되지? 이거 안 나? 아, 내가 얘 소개를 안 했구나. 이제부터 차은상은 내 거야. 나만 괴롭힐 거야. 잘 생각했어. 이게 훨씬 너다워. 넘겨짚지 마. 나다운 거 넌 아직 반도 못 봤어. 지금부터 보여줄게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김탄한테 보여주는 거야. 뭐? 네 뒤에 김탄 왔다. 끼어들지 말지? 지금 분위기 좋은 거 안 보이냐? 그 분위기 엿 만들러 서울에서 온 거 안 보이냐? 부탁인데 그만해라 둘 다. 너 얘한테 꽤 진심인가 보다. 진심이면 어쩔 건데. 그럼 내 진심도 전해줄래? 내가 좋아하는 거 같다. 내가 말하니까 안 믿는 눈치다. 네가 말하면 믿겠지. 속상하게. 정신 차려. 무슨 생각하는데? 하지 마라. 내 시간을 쉬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이런 거밖에 못 보여줘? 화난 건 알지만. 알긴 뭘 알아. 넌 내 생각을 하긴 하냐? 나 혼자 미친놈이지 지금? 너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네가 나한테서 도망치는 방법이 채영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. 놀래라. 진짜 천여 귀신인 줄 알았네. 탄이는요? 트렁크에. 살아있는지 모르겠다.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. 생각보다 더 빨리 왔네요. 뒤에 타. 어떻게 알고 왔냐? 호텔 잡았다며. 가서 얘기해. 자리 좀 비켜주죠. 이 방 내가 잡았는데? 차은상은 만났니? 만났어. 지금 전화 기다리는 중이고. 나한테 맞은 거 얘기해? 얘기 안 했나 보네. 집까지 꽤 뭔데 감히 날 위한 애적 위선을 떨어? 네가 걔를 좋아하는 건 아무 힘이 없어. 알아. 그래서 미치겠어. 나쁜 새끼. 내가 봤다니까?
진짜 채영도한테 당겨있었다니까. 찬상 미친년 나대지 말라 그래 진짜. 진짜 건수 하나만 걸려라. 기대된다. 튼 졸부들이랑 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듣지 마. 상처받지도 말고 좀 비키고. 복수. 너 대신. 널 잘 모르겠다 난. 나도 같은 생각이야. 애들이 알면 곤란해지는 건 나야. 걱정 마. 네가 왜 김탄네 사는지보다 설명하기 쉬울 테니까. 명수가 본 거 너 맞잖아. 내가 봤을 때 넌 그 집에 산다? 물론 추리에 불과하니까 너무 쫄지는 말고. 그리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해도 넌 대답하지 말고. 무슨 소리야? 내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고. 네가 답을 주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잖아. 네가 네 입으로 사배자인 거 부는 바람에 우리 대화거리가 하나 줄어서 나 되게 속상했거든? 너한텐 그런 게 대화야? 이런 거 말고 진짜 대화할 마음 있어 나랑? 거봐. 그 집에 살 수 있는 경우는 얼추 다섯 가지야. 1. 그 집 딸. 2. 그 집 며느리. 3. 그 집 친척. 4. 입주 가정부. 5. 입주 과외 선생. 근데 넌 다 말이 안 된단 말이지. 대체 뭘까? 그럼 이거 하나만 대답해봐. 너 진짜 김탄 좋아하냐? 어. 그렇구나. 신발 건드리지 마라. 건지면 복수할 거야. 내일 기사가 왜 나가요? 나 어쩌군 기사? 이틀만 늦춰요. 그 안에 처리할 주식들 처리할 테니까.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? 박마담? 마담? 뭐 신발이 어쨌다고? 다 젖었다고. 어떤 미친놈이 텐트 앞에 있던 신발들을 다 물통에 처박아 놓은 거야. 밤이라 안 마를 텐데 어떡해? 나와. 두꺼운 옷 걸치고. 어디 가는 거야? 으슥하지만 캄캄한데. 와서 앉아봐. 이런 건 언제 준비했어? 뭔 생각하냐? 원래 있는 거야 여기. 아... 전화는 왜 했는데? 어? 전화했다 끊었잖아. 아까 나 도착하기 전에 두꺼운 거 입으라니까. 왜 했냐고. 넌 다시 왜 왔는데? 왜 왔겠냐? 보고 싶으니 왔지. 들어가서 둘 다 따뜻하게 잘래. 여기 밖에서 둘 다 춥게 잘래. 둘 중 하나 골라. 가는 건 없어. 나 오늘 너 안 보낼 거야. 왜 웃어? 좋아서. 뭐? 신난다. 진짜야? 나 보내지 마. 아까 내가 화낸 건. 아까 전화 왜 했냐면 아까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네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. 혹시 애들한테 왕따 당했냐? 나 제정신 아닌 것 같아? 어. 집에서 멀리 왔고 밤이고 네가 왔고 그래서 꿈으로 도망치는 중. 딱 하루만 더 한여름밤 했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. 생각보다 불편하네. 네가 진짜 머리를 기대니까 그렇지 멍충아. 마음을 기대야지. 잘 끝내준다. 따달라고 하지마. 나 별 못 딴다. 찬영인 보나한테. 어떤 거? 왼쪽에서 두 번째? 오른쪽 제일 큰 거? 여긴 딱 13일의 금요일 분위기다. 아 얘 진짜. 넌 왜 맨날 멜로에서 호러로 가? 대체 공포영화는 왜 좋아하는 거야? 비극적이잖아. 그런 비극들을 보고 있으면 내 불행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. 혹시 나도 네 불행 중 하나냐? 나 잔다. 졸려.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언제까지나 곁에. 나 참 기가 막혀서 진짜. 넌 어떻게 거기서 진짜 잠이 들 수 있냐? 전에 말했잖아 나 잠 많다고. 장작 다 뗐더라? 어쩐지 따뜻하더라. 손 봐봐. 그 곱던 손이 이게 뭐야 이게. 나 손 거칠어져서 그러는데 손 잡고 가면 안 돼? 안 돼. 역시 이런 건 허락 없이 해야 돼. 야! 어림도 없어. 가. 우리 헐리우드 사인 보러 갔던 거 생각나? 생각나면 왜? 너도 나한텐 그래. 내가 뭐? 보기엔 가까워도 가보면 멀다고. 너랑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가까이 있다고 착각할 것 같아. 어제 물었지? 네가 내 불행 중 하나냐고. 아니, 넌 내 불행 중 다행. 그거면 됐어. 난 꿈 깼어.
그래야 난 또 살지. 미안. 뭘 더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믿을 건데. 와본 적도 없으면서 멀다고 넘겨줍지 마. 김탄! 선배도 오셨네요? 사랑의 도피랄까? 은상이다. 안녕하세요. 앉을래? 그럴까? 잘 잤어? 어. 선배님! 밖에서 보니까 반갑다. 그죠? 근데 선배님도 여기서 주무셨어요? 탄이랑. 탄이랑요? 난 또 같이 잔 줄 알았네. 대박. 나 복도에서 밤샜잖아. 유라엘이 문 안 열어줘서. 맛있게 드세요. 니들도. 넌 뭐 그렇게 바쁘게 사냐. 보고 싶은 애 따로 자고 싶은 애 따로. 미국식이냐? 실수했다 내가. 네가 일어날래 내가 일어날까. 내가 일어날게. 우린 이렇게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네. 내가 어제 했던 말 기억 안 나니? 그만 봐. 아무도 나오지 마. 아무도라고 했다. 미안. 손이 미끄러졌네.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이게 전해달라던 네 진심이야? 아니. 방금 내가 한 게 김탄이 앞으로 너한테 할 짓이야. 잡아주는 척하다 결국 놔버리는 거.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놔. 놓고 멀어져라.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. 충고는 고마운데 나도 알아.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나한테 죽었어. 나 네 손에 죽는 거야? 미안. 발이 미끄러졌네. 그럴 수 있지.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. 나와. 어쩌려고 이래. 차현상도 누구처럼 첩소리 듣게 하게? 그 입 탁 쳐라. 나 이 새끼들아! 공부는 또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뻑하면 싸움질이야. 부모 잘 만나 세상 쉽게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? 괜찮아? 올라올 수 있겠어? 찬영이 손 잡지 마. 내 손 잡아. 춥다. 감기 걸리지 말고. 맙소사. 채영도 아빠랑 유라엘 엄마 결혼하나 봐. 집안 거 되게 웃기다. 완전 콩가루네. 남매가 새로운 아침이다, 시스터. 넌 기분이 괜찮나 보다. 보통은 이렇게 남매가 되면 사랑이 시작되는데 말이야. 새삼 이겨름 낄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였다는 생각이 드네. 아직 안 늦었지? 늦었는데.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, 내가. 너 설마. 마음 단단히 먹어. 힘든 날 올 거야. 기사 봤어. 완전 축하해. 니네 주식 완전 난리 났더라. 가식 쩌네. 속으론 콩가루라고 욕하면서 줄 서는 것 봐. 친구니까 축하해 주는 거겠지. 야, 이 학교에 친구가 어딨어. 여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인맥이야. 기분 괜찮아? 안 괜찮아야 좋은 거 아니야? 솔직히 너도 내 꿀 웃어지니까 좋지. 이틀이면 끝날 이슈야. 신경 쓰지 마. 너나 신경 쓰지 마. 하랄 땐 안 하더니 왜 약혼자 노릇이야. 친구 노릇이야. 네가 제일 나빠. 넌 왜 가식도 안 떠는데? 화내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게 어른인 척은. 부러우면 내가 대신 안아줄까? 너는 괜찮아? 괜찮았으면 좋겠다. 생각해보니까 너도 이제 고작 18이더라고. 너 가만 안 두는 건 좀 밀어줄게. 시드니? 내 얘기 들어줘. 난 말이야, 내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오해인 경우가 많아. 그래서 풀 수 있는 오해는 최선을 다해 풀려고 하는 편이야. 첫 번째, 좀 전에 네가 본 라엘이랑 나는 그저 우정이야. 오해하지 마. 너 수영장에 빠졌을 때 안 꺼내주고 와서 미안해. 애들 다 있어서 너 또 곤란하게 만들까봐 참았어. 근데 이렇게 내내 마음 안 좋을 줄 알았으면 그냥 너 곤란하게 하고 마는 건데 후회돼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. 아까 최영도랑 무슨 얘기했냐?
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자식 눈빛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려. 너 자꾸 그딴 식으로 채영도만 흔들어놓고 죽고 싶냐? 야, 너 나오지 마. 너 발언권 없어. 어차피 내가 막아놔서 못 나... 아, 문이 또 뭘 그쪽으로 열려. 뭐냐 이거? 막았지 내가. 너 못 나오게. 너가 맨날 옳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. 참나, 백등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. 봤어? 남의 등수를 왜 봐? 이상한 애네 진짜. 쥐는? 근데 나 전교 꼴등이라 천만해봐. 되게 신기하다. 나 참, 이럴 시간에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렵니? 내가 도움이 되지 않겠니? 못해? 이거 나 치워. 야! 아, 이것 좀 부탁하자. 갈 때 돼서. 다 봤다. 잠깐 들어와봐. 야, 미쳤어? 그러게 왜 대답을 안 해? 아까 채용도랑 무슨 얘기했냐고. 등 돌리면 안을 건데. 죽는다. 말 대꾸하면 키스할 건데. 어쩌라... 다정하게 대해달라고. 나중에. 나중에 언제? 너 내 5분도 입 싹 닦았잖아. 뭐 하는 거야 너네? 엄마, 사모님, 그런 게 아니라... 있어요. 둘 다 입 안 다물어? 니들 연애했니 그동안 나 몰래? 엄마, 나랑 얘기해. 할 말 있으면 이 방에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 니가? 하지 마 엄마. 얘 내가 좋아하는 걸로도 충분히 곤란하네요. 이 정신 빠진 자식 지금 뭐래니? 아니에요 사모님. 그냥 학교에서 못한 얘기 때문에... 넌 조용히 하랬지? 내가 얘 좋아한다고. 엄마가 얘한테 이러는 거 싫다고. 아버지 들어. 가 얼른. 네가 지금 저런 거랑 연애할 때야? 네 형은 지금 사장 자리에 앉아있어. 원래 형 자리니까. 너 정말 엄마 죽는 걸 볼래? 엄마가 갖고 싶은 거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지 마 엄마. 뭐? 지금은 은상이를 향해 가는 중이야. 나 좀 응원해줘 엄마. 나 여기 있는데. 너 찾는 거 아니거든? 찾을 때도 됐는데 이제. 근데 너 왜 바뀌었네? 넌 돈도 많은 애가 왜 맨날 편의점이야? 뭘 혼자 먹어도 안 이상해 보이니까. 넌 주로 혼자... 눈 그렇게 뜨지 마. 떨려. 너 혹시 김탄 피하는 중이면 내가 좀 도와줄까? 네 도움 필요 없어. 도박 한번 해보자. 넌 잃을 게 없으니까 누가 얘기든 박수나 쳐. 이거 안 치워? 정말로 치워라. 싫어도 참아. 안 싫으면 더 좋고. 차은상, 나 봐. 손 놔. 넌 닥쳐. 차은상. 더는 안 되겠어. 미안. 힘든 거 알아. 잘못했어. 앞으로 괜찮을 거란 약속도 못해. 그래도 가자. 잡지 마. 몸이 18 같지가 않다. 예, 새로 전학 온 차은상 어머님이세요. 6238인가 하는 사람이요. 뭐하다 여기 왔어요? 딥넥 인펙션. 여로 추수된 의사 말만 믿고 책임지겠습니다. 어쩌자는 겁니까?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? 하나를 택해야 했어. 도망치는 거랑 돌아오는 것 중에. 알겠습니다 검사님. 준비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부터 통증 외래를 맡은 차요한이라고 합니다. 차요한 무리여봐라! 사신의 손이 될 수도 있죠. 3년 전 차 교수님처럼.